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부드럽죠?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셨다가 내년부터는 이거 버리지 마세요. 보이시죠? 와, 이거는 이파리가 두껍고, 이거는 새순, 새순이라고 그래요. 새순. 새 가지죠? 새 가지를, 이거는 가지포도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가지포도인데, 이 가지포도에 새순이 올라오면, 새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이렇게. 잘라버려서 다 이렇게 주웠어요. 제가. 근데 이 집은, 약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지할 때는 약을 주지 않아서, 네, 아직 포도는 달리지 않았던 이 집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포도가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살때 포도잎을 많이 먹었거든요. 사서 먹었어요. 비싸요. 꽤 비싸거든요. 아마 이 포도잎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500g 정도의 한 5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저렴한 거.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처음 소개하는 거라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포도는 여러분 너무너무 효능이 좋잖아요. 심장에도 좋고, 포도주를 그래서 만들어 갖고 심장에 좋으라고 그렇게 포도주를 먹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포도는 버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씨앗도 안 버려. 가지도 안 버려. 껍질도 안 버려. 아무것도 버리지는 않아요. 저렇게 많아요, 여러분. 포도는 뭐 심장에도 좋죠. 뭐, 혈관성 질병에도 좋고, 정맥류도 좋고, 치질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포도는. 동맥경화에도 좋고, 고혈압, 또 부종, 심장마비, 뇌졸중 예방, 변비에도 좋고, 여러분, 해독을 하는데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안 먹고 조금씩 또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씨도, 이 포도의 씨는, 신경적인데 그런데 좋고요. 눈에도 좋고 충치 예방에도 좋기 때문에 씨와 함께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암 예방도 시키고 노화도 방지하고 눈 질환 중에서 황반 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도 씨가 좋다 그래서 씨까지 같이 먹고 껍질까지 같이 먹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당뇨병 합병증을 막는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건포도 같은 경우도 기침을 안 나게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저가 가서 조금 주셨는데, 요두 자루는 지인께서 주워다 주셨어요. 어? 제가 바빠서 못 간다고. 와, 이것 좀 보실래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해가 이렇게 해나는 그 마당에서 이렇게 포도 이파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가지도 있고 또 언니 한쪽에서는 언니가 고추 다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처럼 너무 행복했어요. 언니와 함께 이렇게 포도잎 다듬으면서. 네, 이거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토마토도 요리해 먹었어요, 오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직도 하우스 안이라 그런지 지금도 막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태령산 그 기운을 받으면서 마당에서 하늘 보세요. 굉장히 푸르죠. 얼마나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저희가 햇살을 고스란히 맞았어요, 여러분. 이파리는, 여러분, 잎은 주의력, 결핍, 뭐, 그런데 좋대요. 행동장애가 있잖아요, 왜. 그래서 또 만성 피로에도 좋고, 만성 피로에서 뭐 그런, 막, 늘상 피로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좋고, 심한 그, 월경, 출혈, 이런 데도 이파리가 좋다 그러고, 구내염에도 좋고요, 여러분. 자궁 출혈이라든지, 염증을 줄이고 수렴 효과가 뛰어나대요, 여러분. 설사도 먹게 하고. 이 포도에는, 그러니까 포도 잎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강력하대요, 항산화 효과가.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는 이파리가 그렇게 좋아서 아마 외국 사람들은 이 요리를 많이 해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뉴질랜드에서 먹어봤고요. 좋더라고요. 향도 나요. 좋아요. 그 향도 굉장히 좋고. 이제 무엇을 해먹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 알려드릴 텐데. 제가 이제 대충은 설명해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요리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소금물에 절여서 저는 다 소금물에다 절여놓을 거거든요. 짜게 절일 거예요. 아주 짜게 절여놓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포도잎 절임도 할수 있지만 포도잎 밥도 할수 있고요. 옛날에 사찰이나 우리나라 사찰이나 시골에서도 이 포도잎 요리를 해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중해에서는 여러분, 지중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음식이 뭐였냐면, 돌마라는 게 있는데, 그 돌마의 재료가 포도잎이 절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산화 효과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노화도 방지되고 젊어지니까 이걸 많이 먹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 굉장히 부드러워요, 잎이. 너무너무 부드럽거든요. 씨나 껍질이나 잎. 이거 보세요. 수수도 있어요. 수수 뚜껑이 한번 하는 거 해봐야겠어요. 수수 뚜껑이도 이렇게 있고, 고추도 널려 있고. 네. 저희 집에 아주 가을 햇살 아래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있어요. 옛날에 많이 보던 풍경이죠?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수수도 이렇게 널어놓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아주 좋았어요. 행복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 참, 씻지 마세요. 물기를 넣지 마세요. 그대로, 깨끗하게 그대로, 그렇게 더럽지 않으니까 그대로 씻지 말고, 소금에다가 저는 차곡차곡 안 했어요. 너무 많아서. 나중에 차곡차곡 할 거고요. 지금은 소금물을 풀어서 절이는 거예요. 아주 짜게 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렇게 그냥 절이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걸 나중에 이제 그 절여서 이제 절인 다음에 나중에 조금씩 먹을 만큼씩 꺼내서 적당히 소금기를 없앤 다음에 김치도 담고 뭐 깻잎처럼도 하고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여러분. 만두피로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그 찰밥도 여기다 말아서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요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내년부터는 포도 잎사귀 여러분 구해서 주변 분들 포도 농가에서
네, 혹시라도 약을 조금 주었다면, 약기가 있다면, 식초물에 담가 놓고, 오래 담가 놓으세요. 아니면, 저기 있죠? 밀가루 풀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희석해 놓으시고, 구연산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놓고, 씻은 다음에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씻지 않았어요. 왜냐면 농약도 주지 않았고, 그냥 전지한 거를 그냥 갖다가 바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이제 포도 이파리 절대로 제가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포도 잎사귀 요리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제 기회가 됐어요. 두 자루를 그냥 여기다 했으니까 꾹꾹 누르니까 다 들어가네요. 네. 손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물 풀어서 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붓고 그 이튿날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어 먹어 보세요, 한번. 짠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짜야 돼요, 여러분. 많이 짤수록 좋아요, 이거. 네, 절 꼭꼭 눌러 놔 놓으시면 돼요. 그럼 내일이면 다 절겠죠? 이거, 이 영상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포도잎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하세요, 여러분. 그래갖고 요거를 이렇게 일단, 네, 요렇게 해서 돌돌 말아놓고